사비, 특별히 10대들은 힘들죠? 뭐 하기 힘들어? 코로나에도 힘들대. 코로 어떤 것에 대해서 코로나에 힘들대? 특별히 간이에 대해서. 붙들어주다? 붙들어주다. 수업 듣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That's why는 그래서죠? 그래서 중요하죠. 가짜죠. 뭐가 중요해? 집어넣는 게 중요하죠. 돈에 대한 어떤 교육을, 수업을 어디로? 매일매일 삶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말로 짜놓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 돈에 관련된 수업을 시켜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너의 아들이 어더니 뭘 얻었어? 할머니로부터 체크. 수표죠. 수표를 받았니? 그건 훌륭한 시간이죠. 내뭘 훌륭한 시간이야? 마침내 그를 데려갈 훌륭한 시간이죠. 어디로? 은행으로. 그리고 뭐할 시간이야? 저축 계좌를 열 시간이죠. 근데 뭐 하고 있는? 네가 과업도 지금까지 말하고 있던 저축 계좌를 열 시간인 거죠. 그리고 또뭐할 시간이야? 얘네들 평균이죠? 뭐할 시간이야? 도와줄 시간이지. 그니까 뭐 하는 걸 도와줄 시간이야? 돈을 저금하는 걸, 예금하는 걸 도와줄 시간인 거죠. 그것은 또한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할 거야? 토론을 이야기하겠죠. 뭐에 대해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좀 아셔야지. 인터레스트 레이트 뭐죠? 그거 이자율이죠. 이자율과 선택에 대해서. 그죠? 모사일의 선택이야. 즉, 모사일의 선택이야. Between A and B지? 모사일. 즉, certificate. 뭐야? 예금 증서. 예금 증서와 그리고 정기적인 일반적인 예금 계좌 사이에서의 그 선택에 대해서 토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죠? 그 생각, 얘기할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지. 아무튼, 너는 비어 도모하기 직전이다지. 너는 사기 직전이니, 새로운 가정용, 가정에 쓰는 노트북을 사기 직전이니. 해고 사역동사지. 만들어라. 왜냐면 내가 이걸 보니까 사역동사가 떠오르는 거죠. 텔레폰 목적금에 동사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 아무튼 만들어라. 너의 아이가 뭐하게 만들어라? 너의 아이가 돕도록 만들어라. 뭐 하는 걸? 네가 쇼핑하는 걸. 그것을 위해서 주일 쇼핑을 돕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애가 사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라는 얘기지. 만약 이해할 수 있다면 허락해라. 그거 뭐 하는 걸 허락해라? 킵업 포션. 차이에 대한 부분을 킵하도록 허락해라. 노사의 차이. 가격. 지역의 전자상가에서의 가격과 그리고 어떤 더 좋은 거래. 근데 어떤 거래? 그가 온라인, 그가 도울 수 있는데 네가 뭐 하는 거, 네가 너를 뭐야 이게? Find you? 그가 찾을 수 있는 너를 온라인에서 왜너 유가 왜 나왔지? 아 찾아줄 수 있는 다시 널 키워야겠다 다시 찾아주는데 너에게 온라인상에서 찾아줄 수 있는 더 좋은 거래 이렇게 하려나 보다 이제 네, 너에게 온라인상에서 더 찾아줄 수 있는 더 좋은 거래 사이에서의 차이의 부분을 킵하도록 이 킵을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을 킵한다는 말 뭐지? 킵이 오락되지 않아서 뭐 시험 볼 때에 넘어가서 상관없었다는 게 하지만 이때 뭐라고 할래? 킵 블랙 성이 뭐라고 해놨니? 차이의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괜찮네. 파악하고 나한테 이렇게 가지도록 괜찮네. 파악하고 가지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네, 다음에 그리고 뭐할 때? 큰 구매를 할 때, 즉차 같은 걸 구매를 할때 데려가라. 아이를 너와 함께 어디로 데려가? To the lot. 라시 뭐죠? 주차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때 뭐죠? 라시 뭐라고 하니? 장소인데 원래 뜻이. 판매 장소? 판매장. 판매장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토론해라. 뭐에 대해서 토론해라? 기술. 기술, 어떤 기술? 네고시에이션. 협상의 기술. 그렇죠? 네고의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토론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도 문법적으로 괜찮고 질문이 깔고 괜찮습니다. 네. 궁금한 거 생각했어. 며칠 일이? 안 돼.